드라살에 빙글빙글 돌아요. 봐봐요. 여기 미니언 있죠? 이게 안 도는데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일단 초반에 살짝 맞아도 되는 게 내가 라인전할 때 1랩 2랩 때 좀 맞거든? 어차피 피해 맛으로 다 차요 이게. 신기하게 좀 맞더라도 어느 정도 즐겨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 피해 맛은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오케이. 피해 맛 있을 때 미니언을 칠 때 이용해서 이렇게 큐 날리면서 피해 맛 먹고 가면서 2로 먹고 미니언 먹을 때 다시 큐 까비. 3렙부터 되게 표창 맞추기 쉬워. 저 챔피언은 되게 표창 잘 맞아요. 저 챔피언 약간 표창 잘 맞는 챔피언들이 있어. 뭐 예를 들어 갈리우, 블라디미르, 리산드라 이런 애들을 되게 맞추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CS 이렇게 압박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와리가리만 치고 있어도. 근데 이거 일단 백업 좀 갈게요. 죽이고 평타 그런 식으로. 일단 리산드라가 6렙이면 어느 정도 인지는 해야 돼. 일단 렉사이의 리산드라 6이면 좀 세긴 해요. 제드가 좀 물몸인 것도 있어서 조금은 조심해야 돼. 조심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지금 도주기가 하나 빠졌잖아요. 그림자가 빠지면 도주기가 없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뚜벅이야 지금. 아직도 렉사이가 잘 안 보여요. 하지만 리산드라가 되게 쫄고 있는 게 눈에 보여서 앞에 가서 살짝 이렇게 때려주고.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도주기가 없으니까 조심해주고. 이제 여기다가 마드를 좀 박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거 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 정글이 위기 때문이지. 와! 이런 식으로 정글 위치 찾아주면서. 저 포기했네요 게임을. 어! 이걸 노린 건가? 와 룰루까지 생각을 못했네. 제 용은 생각은 했는데 룰루까지는 생각을 안 했네. 레전드네요. 포기했는데 살아갔네. 아니 포기했는데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림자 검은 돈이 딱 될 때만 가요. 먼저 그러니까 요우무랑 드락사르가 안 나오고 그림자 검 돈이 딱 되면은 그때 갑니다. 그림자 검 렉사이 있을 것 같은데 근처에 없나? 근처 오지 않을까? 어 방금 렉사이 소리 들렸다. 이제 못하니까 라인 먹으러 가. 힘 좋지 않네. You got it? 네, 제드 스킨은 이게 최고입니다. 고치 좀. 나이스. 한번 써주고, 코고마한테 궁 써주고, 한번 룰루 묻혀주고,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안전하게 템트리를 헤르메스랑 밤끝을 갈 거예요. 그러면 되게 안전하게 게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쿨감이 이제 되게 좀 모자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안전이 좀 중요하긴 하니까. 탑이 비었네. 이렇게 비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비잖아? 바로 타워 나가고 개손이야. 나인드 탑.
일단 빌라인을 찾아가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해요. 일단 제일 쉬운 거긴 해. 어, 이건 좀 초보자들 꿀팁 주고 있었는데. 아, 아니 이렇게 두 명 보여주잖아. 게이득인 게 뭐냐면 바텀에서 싸우면 최대 4대 3이야. 어. 근데 지네? 아니네, 이겼네. 일단 시야를 한 번 더. 랩사이 확인했고 깊숙이 핑크하드 박아주면서 헤카림 위치해주고. 아니 탑 1차는 밀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1차를 하나씩 다 밀어나긴 해야 돼요. 1차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하나 둘 까비 딱 봐도 다 죽을 각이에요. 케이득 타포타 부셔졌긴 했으니까 나이만 먹을게요. 일단 돈이 500원만 있으면 코어템이 나오긴 하는데 친구들이 이제 집을 갔을 거기 때문에 저한테 올 수 있는 애가 거의 없을 거예요. 한 명? 있어봤자? 먹고 템이 살짝 애매하게 안 뜨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방 끝까지 갈라 했는데 너무 좀 수비적인 것 같으니까 드락사르로 갈게요. 한 라인 더 먹어야 되거든요. 이 친구가 아까 궁을 써서 궁이 없을 거예요. 그쵸? 여기서 대기를 타다가 아래로 가면 아래로 이렇게 살짝 무빙 해주다가 보이면 바로 궁 쓰고 평타 친 다음에 W평 Q평 잡고 이런 식으로. 일단 블루가 되게 좋기 때문에 제드한테 있어서 이렇게 섭취해주시고 애들이 이제 우리 팀이 바론을 친다고 하고 바론으로 애들이 이제 막으러 오겠죠? 그거를 이제 자리를 잘 잡아야 돼. 제드는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 같이 있으면 안 돼. 사이드에서 혼자 암살각을 잘 봐줘야 돼. 뒤에서 잘 덮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슬슬 2차를 하나씩 포기해야 되죠. 2차가 1차는 다 없고 2차만 남았기 때문에. 웬만해서 솔랭은 4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팀한테 대충 뭉쳐서 가라고 해. 채팅을 쳐서 말하든 핑을 찍어서 말하든. 1-3-1은 개뿔 같은 소리고 솔랭은 내가 보기엔 최소 4일 해야 돼. 아니면 5명 뭉쳐있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1-3-1은 하지 말고 여기 와드죠. 핑화 지우고 천천히. 지금 애들이 다 안 보이면 가만히 사이드 가면 안 돼요. 이러면 사이드 가면 안 돼. 왜냐 시야가 없고 제가 만약에 여기까지 가잖아요. 야, 갑자기 여기 뒤에서 4명에서 덮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미드에 코그모 보였고 바텀에 리산드라 있었고 탑에 헬카림 보이니까 이제 바텀에 올 수 있는 거 리산드라랑 넥사인데 맵에 곧 보일 거라서 가도록 할게요. 드락사르가 빙글빙글 도면 상태가 있다는 건데. 네, 없죠. 맵이요? 아, 오케이. 아, 맞네. 아, 맵을 오픈 안 하고 내가 맵을 보면서 말을 하고 있었네. 어? 설명을 맵 설명하고 있었네. 실화냐? 드락사르 빙글빙글 돌아요. 봐봐요. 여기 미니언 있죠? 상대 시야에 안 보이면 여기 안 도는데 상대 시야에 보이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부시에 숨어 있거나 이런 데서 많이 숨어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빙글빙글 돌아. 개꿀팁. 이거는 근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아군이 그리고 일단 있는 거 다 지워주면서 일단 미드로 돌긴 할게요. 일단 우리 팀 3명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까비요.
지금 헤카림이 좀 약해가지고. 죽여주고 도망가주고. 제가 이제 죽일 수 있는 애들을 봐야 돼요. 난 누구를 죽일 수 있는가 과연. 나 지금 엄청 세기 때문에 다 죽일 수 있어요. 그 정도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자리를 잘 잡아서 한번 암살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드라사르가 안 도는 곳에서 가만히 있다가 보면은 죽여버릴라 했는데 아무도 안 오네. 알걸. 뭐냐 저 궁극기. 일단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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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급해도 돼. 천천히 해. 어 천천히 해도 돼요. 안 급해도 돼. 천천히 느긋느긋하게 느긋느긋하게. 어 싸우면 날 것 같다. 바로 가죠 그냥. 들어갔다가 살짝 빠져주고 기다렸다가 푸창 던져주면서 마무리를 못했는데 조금 아쉽고. 들어갔다가 네 와드위치도 찾을 수 있죠? 맞죠? 그래 그래 똑똑하네. 그래도 궁꿀이 개짧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가서 다시 궁 써주면서 그 궁룰 세계 궁룰 우물다이브 스킬 들어가서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런 식으로 게임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하잖아요? 바로 S등급 받으면서 GG. 이런 식으로 막판을 깔끔하게 지어버렸네요.